나 그 표현 되게 싫어해. 다음 세대. 왜 그 표현을 내가 싫어하게 됐냐면, 너도 많이 컸다는데. 나이 많이 먹었다. 학부도 졸업하고 사역도 2년씩이나 해보고 사역지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을 사역을 했네. 한편으로 또 느낀 거는 학생부랑 청년부랑 같이 맡았는데 청년부 단독 사역자가 있는 게 좋지 않았나. 너도 그걸 느꼈구나. 청년부 단독 사역자 있는 교회가 거의 없어. 거의 겸임해서. 겸해서 하지. 뭐 재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냥 여건이 되면 청년부 단독 사역자가 있고. 과연 재정의 문제일까? 나는 의지의 문제라고 보거든. 어느 순간 교회 안에서 통용되어 쓰는 표현인데 나 그 표현 되게 싫어해. 다음 세대. 왜 그 표현을 내가 싫어하게 됐냐면, 평소에는 전혀 관심 없고 지원도 없고, 학생부 같은 경우 교사하면은 1, 2년이 아니야. 되게 오래 하잖아. 3년, 5년. 할 사람이 없으니까. 학생부 한번 어떻게 해보자 해서 그런 선생님들은 계속 고생하는데, 교회가 필요할 때만 쓰는 말이 다음 세대인 것 같아. 여름에 학생부 수련회를 한다. 근데 예산이 모자라는 거야. 야, 학생부 헌신예배 한번 하자. 갑자기 특송 준비하고 학생부 전사님 설교해야 되고, 사회 누가 볼래, 기도는 누가 할래, 특성은 뭐 할까, 찬양팀은 어떻게 할까. 주일 오후 예배를 헌신예배를 하잖아. 헌신예배하고 그때 헌금 받고, 헌금 받아서 이제 그거 수련회비로 쓰고. 난 살짝 그래서 헌신예배가 앵벌이 같다는 생각도 했어. 헌신예배가 아무리 생각해도 앵벌이인 거야. 우리 수련회 가니까 돈 좀 주세요. 그럴 때 한두 번 이제 어른들이 지갑에서 헌금 해주고, 그걸로 겨우겨우 수련회 갔다 오고, 그럴 때만 앞에서 목사님이든 인도하는 분이 하는 말, 다음 세대. 그런데 정작 그런 행사 있을 때 말고 매주 교회들의 학생부, 청년부를 보면 다음 세대를 뭐 강조하고 이런 게 전혀 무색할 정도로 너무 방치되어져 있고, 청년부는 담당 교육자가 거의 다 없고, 그게 너무 슬픈 거야. 그게 너무 슬퍼. 서울 어디서 내가 사역을 할 때였는데, 그때도 내가 학생부랑 청년부를 같이 했지. 근데 청년들한테 집중을 못하니까 내가 너무 미안한 거야. 그래서 어느 날은 내가 청년부 예배 때 설교를 하고 같이 이렇게 차 한잔하고 교제를 하는데, 내가 청년들한테 미안해하는 마음이 너무 많이 티가 났나 봐. 청년들 한 4명인가 있었는데 그 청년들 중에 한 명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우리한테 너무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목사님도 어쩔 수 없다는 거 우리 다 알아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슬펐어. 내가 그 자리에서 울었어. 청년들 보는 앞에서. 나도 청년 때 너무 힘들었고, 내가 사역을 하면서 나와 같은 청년들이 더 나오지 않게 하고 싶다고 내가 나름 사역을 하는데, 그 제도적 한계를 나도 극복 못하는 나를 보면서 청년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야. 아, 괜찮아요 목사님. 목사님도 어쩔 수 없다는 거 저희 다 알아요. 그래도 목사님만큼 최선 다해준 사람 별로 없었어요. 교회가 다음 세대라는 말을 쓰는 게 나는 이제 너무 싫어. 허울 좋은 표현이 된 것 같아. 다음 세대, 다음 세대. 근데 실제로 지금 교회 현장을 보면 다음 세대가 될 학생, 청년들은 교회 다 떠나가고 거의 없고, 학생부, 청년부 자체 예배가 진행되는 교회가 거의 없다니까. 그나마 여름 행사 같은 거라도 있어서, 뭐 수련회, 뭐 LT, MT 이런 거라도 있어서 그나마 그런 것이 이제 힘을 이어가는 하나의 맥박이었는데 그것까지 없어졌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대부분 교회 학생부, 청년부는 그냥 완전히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간 느낌? 분위기가? 너무 어렵지. 다음 세대라는 말이 난 이제 싫어졌어. 아니, 솔직히 말하면 다음 세대가 아니라 지금 세대야. 청소년, 청년들을 얘기할 때 다음 세대가 아니라 얘네들을 지금 세대로 보고 어른들이 얘네들을 받쳐줘야 된다고 봐. 나는 지금 세대지. 다음 세대라는 말 자체가 난 안 맞는 거야. 다음이면 도대체 언제야? 그 전에는 사실 그걸 체감을 못했어. 청년부를 직접적으로 맡기 전에는. 교회 청년부인데 청년들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뭐가 저렇게 힘들까? 라는 정도의 생각이었어 사실. 너도 네. 같은 청년의 나이니까 지금은. 그런 말 있잖아요. 교회에서, 교육부서에서는 청년부가 물 흐르듯이 올바르게 성장하면 안에 밑에 부서들은 건강하게 성장한다. 그렇지. 청년부가 건강한 교회는 교육부서가 건강하다. 모든 한국교회의 숙제야. 청년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청년들이 교회에서 신앙을 공급받고 잘 성장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의 큰 차이도 느껴본 거지 네가. 그치?